안녕 아저씨. 일단 두드려 맞을 준비. 어? 뭐야? 어? 헐. 으야. 으야. 자, 오늘도 인페른 악스를 할 건데 이번에는 좀 공략식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새로 시작을 할게요. 클래식으로 하는데 저는 바로 무적 갈 겁니다. 어차피 코드 사용해서 무적으로 갈 거라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저번에 제대로 보지 못했던 순수 선으로 가볼게요. 완전 극선. 맘마메야. 날 죽여줘. 도와줘야지. 자, 여기에서 도와주면은 얘가 막 아파하면서 괴물로 변하지만, 으아 진짜 개징그럽네. 하지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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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지만 저의 선행을 이 남자의 와이프가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영향이 어떻게 가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맞고. 아까 그냥 처치하게 했으면 이런 보스전도 안 겪고 그냥 개고생을 안 했겠지만 나중에 극선을 위해서. 이쯤 했으면 죽었겠지. 아니, 난 부족해. 확인 사살은 확실하게 극선을 위해서. 오케이, 여기에서 이제 게임 위저드로 코드 목록을 보고. What? 잠깐만, 야, 무적 코드가 없는데? 무적 코드 없어. 여기서도 그냥 해금하면 되지 뭐. 닌피우스랑 세피노트. 오케이. 무한 점프보다는 제트팩이 더 전 좋아서 제트팩으로 갈게요. 무적 맞지? 한 대 맞아보자. 와, 야, 강 관통이네. 애들이 날 건드릴 수조차 없네. 어차피 우리는 다른 루트 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막 컨트롤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빨리빨리 하자고. 으야. 이거 퀘스트 받는 것도 일이다. 야, 언제 다 받냐. 이 퀘스트를 받는 것만으로도 악성향이 될 수도 있으니까 퀘스트도 잘 받아야 돼요. 그리고 명성이 높아지면 이런 기사들의 퀘스트도 다 받을 수 있겠죠. 저는 진짜 어정쩡하게 1회차를 끝내버려가지고 못 받았었으니까 퀘스트를. 상자에 보금을 줘서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 아, 때리고 싶다. 상자 열고 싶다. 퀘스트 다 받아야 돼. 아래쪽에 지금 남편이 아프다 퀘스트 받고, 가장 더 내용은 어둠에 도와줘. 이 퀘스트도 아직 제대로 깬 적이 없고. 안녕 친구. 닭대 잘 가고. 이제 부상한에게 돌아가서 명성을 올리면 되겠죠. 다섯 개의 봉인. 여기서 좀 경험치 노가다 좀 하고 갈까. 자, 패시브 얻었고. 하! 싸대기! 자, 여기 지금 사이비 막사에 도착을 했죠? 저는 지금 극선으로 갈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나쁜 놈들이라는 걸 이제 초반엔 몰라요. 초반엔 모르다가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얘네들이 이단이구나라는 거를 알고 이렇게 하는데, 얘네들 의외로 저한테 살갑게 대해주기 때문에 얘네도 착한 애들인가? 서로서로 사이좋게 하면 좋지 라고 이제 좋게 가려다가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악성향으로 가진다. 그거를 잘 염두를 해두고 놈들의 귀중한 책을 파괴해버립시다 해서 얘를 받으면은 아마 악성향으로 가질 겁니다. 퀘스트를 받지 말고 여기서 내보내달라고 부탁을 하죠. 죽거나 사라지면 이라는 선택지를 넌지시 얘기를 해주는데, 이제 여기에서 싸우지는 말고 꺼지세요. 이게 선택지가 은근히 얘네가 별로 안 나쁘게 보이게 연출을 해놔. 안전합시다 이렇게. 누가 봐도 나쁜 놈이면은 쫓아낼 것 같은데 요즘 세상은 또 외모만으로는 평가를 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호의적으로 한잔하자고 하는데 쫓아내기도 좀 애매하게 이렇게 만들어놨다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극선으로 저희는 루트를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쫓아내기로. 내가 꺼지라고 했지! 진정하시오. 알았어, 갈 테니까 일단 두고 보자고. 말하는 것도 되게 좀 쭈글 이렇게 가. 자식이 미쳤나 이러면서 들고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선인지 약간 애매해. 하다 보면 이게 선이 맞나 이러면서. 드디어 아무 방해 없이 연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돈 주고 치유를 살 수 있지만 전 치유 안 사겠습니다. 지금 돈 열심히 모아야 돼요. 치유 아무 의미 없죠. 무적인 저에게. 안 사요. 기껏 내가 연구 할 수 있게 도와줬구만. 돈 내고 사라네. 이렇게 게임 같은 느낌. 은혜도 모르고. 여기에서 텔레포트 스킬 팔죠. 초필수? 이거는 배워야죠. 스피드런을 위해서 꼭 필요한. 자,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쭉 가면은 이제 상인이 안녕하시오 한잔 하실? 하다가 머가리가 깨지죠? 아! 저희가 아까 내쫓았던 방랑자들, 이단자들이 여기 와서 이제 복수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젖어주고. 무적 아니었어도 지금 한 대도 안 맞았거든요? 애들이 무기 휘두르는 걸 좀 많이 망설이네요. 역시 악은 나였던 건가. 자! 여기에서 이제 맨 처음에 저희가 어떤 남자를 구해주려고 했다가 이제 보스전을 치렀잖아요. 그거에 대한 결과가 이 마을에서 나옵니다. 여기 이 방으로 들어가면 그때 그걸 목격하고 도망갔던 여자가 있죠.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우펠 해안가에서 남편을 돕는 모습을 봤어요. 남편이 변했을 땐 충분히 이해하지만 남편을 사로잡은 악마가 아직 죽지 않았어요. 영혼이 계속 맴돌고 있죠. 남편의 영혼을 해방하고 우패를 보호하려면 악마를 영원히 물리쳐야 해요. 도와주시겠어요? 예스, 베베! 카츠키의 마법사 알란을 찾아가세요. 파이몬의 악마가 있는 세계를 정화하는 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카츠키의 마법사 알란. 와, 이게 루트가 진짜 내 선택에 따라서 크게 바뀌어요. 개쩐다니까? 아, 일단 이 집 먼저 들어가고. 여기에서 얘기하죠. 댐은 아르코스의 혈액이나 다름없습니다. 마을을 보호하고 방앗간을 돌아가게 해주죠. 댐이 매우 중요합니다. 동쪽 아르코스 댐 있어. 거기서 파괴해 주실래요? 자, 여기 있잖아요. 댐은 혈액과 같다 라고 말했지만 여기에서 악행을 저지르려고 하는 악마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고 절대 안 돼 해서 극선을 유지하겠습니다. 그럼 죽어. 아, 아. 새로 태어난 기분이 어때? 딱 세 대씩만 맞자.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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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베베. 퀘스트를 완료했고. 이즈, 이즈. 이제 밤이 됐습니다. 자, 1회차 때 진행을 못했던 저 몬스터와 대화하기. 지금도 여전히 대화를 할 수 있는 스킬이 없고 밤에만 안 지나치면은 저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여기에서 잠을 자줍니다. 지금 시간 왜곡이라는 스킬이 없어서 시간을 바꾸려면은 여기에서 잠을 자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으로 가서 각 마을에 있는 이 성의 기사들한테 퀘스트를 받아야 됩니다. 제 친구 월프레드가 여기에서 동쪽으로 순찰을 갔는데 오기로 한 시간이 한참 지나 걱정입니다. 찾아주고. 물약을 하나 챙겨야 돼요. 선행 이야기가 여기까지 오지만 아직 제가 명성이 너무 높지 않기 때문에 퀘스트를 안 주는 모습이고. 퀘스트 깨고 다시 오겠습니다. 여기에 쓰러져 있죠? 월프레드에게 물약을 가져다 주기. 이렇게 주고 수고야. 자, 이게 진짜 엄청 스쳐 지나가는 평범한 마을 사람의 말 같은데 이게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어제 폭풍이 몰아칠 때 바다에 있었을 때 성을 봤다.
이것 때문에 내가 어제 2시간을 날렸는데 자 일단 확인했고 나 오른쪽 한번 보고 아무것도 없다는 걸 확인한 뒤에 스킬을 얻어와야 돼요 지금 빨리 딴 데 가자 마을로 가서 퀘스트 완료하고 영상을 올리고 바로 옆에 있는 친구한테 퀘스트를 한번 받아봅시다 되는지 안 되는지 어 퀘스트 준다 자 이 친구는 이제 다르소프에 있는 미남에게서 코드를 얻으라고 하죠 그 잘생긴 놈이 누군지는 말 안해도 알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겁나게 처맞고 있죠? 어게 물러나 엄한 꼴 보기 싫으면 알았어요 알았어요 하지만 나가면 안되겠죠? 아니 이게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 크게 바뀔 수 있어서 아우 함부로 행동을 못하겠어 이거 나가면은 얘 죽을 수도 있잖아 암호는 진실의 책입니다 자 다시 위로 올라가 줍시다 이제 감시탑의 그 배정을 받고 여기 이교도인 얘가 아까 제가 포션으로 살려준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를 그렇게 만든 범인이에요 붉은 수염을 갖고 있던 남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와서 복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단을 했고 진실의 책 얘기하면은 여길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간부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로버트 교주님께서 힘이 담긴 책을 가져오셨으니 이제 세상은 우리 것입니다 라는 단서를 듣고 다시 성으로 돌아가서 경비원에게 보고를 하면 됩니다 놈들을 계속 주시하면서 로버트 란자의 정보를 모아야겠습니다 퀘스트를 완료해서 명성을 올렸고요 이제 왼쪽으로 쭉 가서 스킬을 얻어야 돼요 길이 워낙 헷갈려가지고 일단 여기 들어가서 온 김에 전전 다 처리하고 갑시다 지나가는 김에 우대천왕 조지고 갈게요 드디어 번개 스킬 번개 스킬을 먼저 얻고 저기를 갔었어야 됐는데 파친 한 번에 깨기 보스 갖고 와 지하에 보스가 있으니까 조져달라고 부탁하죠 정말 책임감이 없어요 옳지 잘가 하! 자 이제 패시브 내려찍기 굉장히 중요한 스킬이죠 패시브 스킬은 무조건 필수 다음에 내리쳐라 폭풍! 얼떨결에 뒤에 있는 해골도 죽어버렸네 유감 여기에서 2단 점프 얻을 수 있죠? 2단 점프라기보단 위로 공격이지만 어! 여기 세이브가 없어! 아 이게 캐주얼 모드가 아니라 일반이어가지고 세이브가 없구나 캐주얼은 던전에 세이브가 하나씩 꼭 있거든요? 와 이런 난이도가 엄청 오르는데 많이 어렵네 게임이 뭐야 나 벽을 뚫었는데요 방금? 얘가 보스 중에서는 제일 만만했다 자 세번째 보스 이제 위로 점프가 되기 때문에 여기를 가도 돼 이 친구는 이제 엘릭서 갖고 오라고 하죠 엘릭서는 근데 왼쪽 계곡으로 가야 되고 나중에 가고 어? 뭐야! 얘 갑자기 이상한 말 해요 악마의 잔해 앞에서 서렉투루스 시말론 이니미쿠스라고 말하셔야 합니다 나 이거 처음 보는 퀘스트인데? 아 그 남편 구해줘서 고맙다고 했던 그 사람의 퀘스트구나 아 맨 처음에 퀘스트가 이렇게 연계가 된 거군요 그래서 제가 처음 본 거군요 제가 1회차 때는 남편 그냥 바로 대가리 후려쳐가지고 퀘스트가 진행이 안 됐었는데 아 이게 이렇게 생겼구나 오 오 이제 극선으로 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된 것 같고요 여기서도 퀘스트 있죠? 이 굉장히 중요한 퀘스트입니다 동쪽에 카츠카 산에 들어가면 돌아가신 어머니가 사시던 집이 있습니다 그 집에 끔찍한 해골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언젠가 저까지 찾아올까 무서워 죽겠어요 해골을 물리쳐 주시겠어요? 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퀘스트 그리고 여기에도 성이 있고 기사들에게 퀘스트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합시다 아직 이 명성으로는 안 되나봐요 까탈스럽네? 죽일까? 까마귀가 없으면 내가 한다!
원래 까마귀를 이용해서 레버를 움직이지만 저는 제트팩이 있기 때문에. 자, 여기가 버려진 지하창고죠. 자, 해골을 만나러 갑시다. 여기서 해골이 되게 낯선 인간이로군. 요즘은 발길이 뜸하던데 말이오. 이 누추한 집까지 무슨 일로. 뭐, 날 죽이려고? 별소리를 다듬겠구려. 난 남을 해치지 않아. 부디 살려주지 않겠소. 살려줘. 이렇게 되게 비굴하고 되게 착하게 나와요. 근데 여기서 살려주면 굉장히 큰일이 납니다. 이 후폭풍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오거든요. 바로 머가리를 깨줍시다. 와, 대박. 와, 뭐야? 오야, 바로 보스전이야. 저 친구는 살인을 하지 않지만, 아, 이게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구나. 집이 무너지기 전에 이렇게 피해서. 뭐 어차피 난 무적이어서 상관은 없는데,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고. 어쨌든 파란 해골을 죽였고, 저 덩치랑 싸울 줄 알았는데 그건 좀 나중일인가? 일단 마을에 먼저 돌아가지 말고 여기까지 온 김에 위로 올라가 봅시다. 여기에도 지금 암호 몰라서 못 들어가요. 이 암호를 나중에 얻을 수 있는지는 모릅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자, 대쉬 마지막 패시브 스킬. 싸대기. 자, 가족의 마을로 빠르게 돌아가서 해골을 의뢰했던 여성에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멀쩡히 있네요? 공장님, 끔찍한 괴물은 죽었나요? 감사해요. 저와 가족들이 너무나 큰 도움을 받았어요. 얼마 안 되지만 그 말을 모아뒀으니 받아주세요. 이게 다야? 생각보다 별게 없네. 이 성에서 퀘스트 못 받은 애들 좀 받아봅시다. 퀘스트 줘요. 주민들을 계속 도와주십시오. 얼마나 더 쳐둬야 돼, 씨. 강도들을 마지막으로 본 곳은 베일샤이어 다리 근처입니다. 이거 기본적인 것도 안 하고 있었네. 베일샤이어 다리. 여기를 밤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왼쪽으로 가면은 그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애들이 보일 겁니다. 해치지 마시오. 가진 걸 전부 내놓고 가라. 싫은데. 공장님, 거기 계셨군요. 문제 일으키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게 해주시면 그만 100개를 드리죠. 어떤가요? 그냥 보내줘요. 미쳤어? 내가 이때까지 극선은 루트 타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머가리! 건방지에 군 것을 후회하게 될 거다. 응, 한데. 세대나 버티다니, 강한 녀석이었군.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래는 낡은 물레방아를 고저 가게를 열려고 왔는데 나중에 다시 오지면 선물을 내리게요. 언제? 다른 서포로 돌아갑시다. 시간이 지나야 한다라는 말은 얘한테 퀘스트를 완료하고란 얘기입니다. 와드를 보내 지역을 재건하겠습니다. 됐죠? 이제 계곡을 갈 차례입니다. 아, 생각해보니까 돈도 되게 많이 뭐야 얘. 플레인 공장님! 다른 서포 대성당에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당에 와주십시오. 아, 이제 이거네. 응, 안 가. 위에 먼저 갑시다. 대성당 나중에 갈게요. 너희들한테 급한 일이지만 나에겐 아니란다. 왜냐면 내가 갈 때까지 진행이 안 될 거거든. 난 알고 있어. 자, 여기에서 밑으로 내려가면은 잡화점이 하나 있어요. 여기로 가면은 이 친구가 엘릭서를 파는데, 이 엘릭서를 사들고 나중에 저 위쪽 마을로 가면 되지만 일단 여기부터 볼일을 다 끝내고 갑시다. 여기에도 있어요. 암호가 필요한 장소가 총 3곳이고 한 곳밖에 못 들어갔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명성을 올려서 다른 성에 있는 병사한테 퀘스트를 받아야겠죠? 자! 파란 해골을 죽이고 난 이후의 결과가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보도록 하죠. 이럴 수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꽤 의외인데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럼 그 커다란 해골은 어디로 갔을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나중에 한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그냥 그대로 간 걸지도. 아, 까마귀를 안 배워서 이벤트가 안 나타난 걸지도. 야, 그거 엄청 일리 있는 말이다. 지금 까마귀 배우고 다시 올게요. 아, 이게 역시나 진행 루트를 이렇게 무시하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군요. 야, 그러면은 그냥 다른 것도 다 해야 되겠는데? 다른 스킬들도 다 배워야 되는 거 아니야? 다른 것도 다 배우자. 여긴 뭐지 근데?
누구세요? 모든 마을을 깡그리 태워 없애주십시오. 보상은 섭섭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엥? 왜 이런 놈이 있죠? 절대 안 돼. 이런 무도한 자의 내 분노를 보아라! 엥? 엥? 갑자기? 오! 이런 애가 있네. 머리를 때려야 데미지를 입힐 수 있거든. 잘 가고. 패턴은 여러분들이 직접 구매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걸로 시간 끌고 싶지 않아요. 바로 끝냈고. 괴물 처치하기. 300원. 자, 이제 카덴토 정상으로 가서 까마귀를 배운 상태로 역행해 보겠습니다. 그 거대 해골이 나올지 안 나올지 봐야겠어. 오!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조심하세요, 공장님. 간교한 계략입니다. 아! 이제 대화 그런 거 없고 그냥 맞짱이네. 별거 없는데? 나도 할 줄 알아! 떨구자! 그냥 죽었네? 이게 스킬을 배우고 와야지 이벤트가 발생하네. 어우 진짜 대박이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친절에 보답하고 싶군요. 여행길에 이 주문이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비둘기 아니야 이번엔? 1회차에서는 악행을 저질러서 이제 까마귀가 박쥐로 변했었는데 이번에 비둘기? 오 진짜 비둘기네? 비둘기 한 쌍을 소환합니다. 너무 궁금한데 한번 써보자. 여기에서 비둘기를 소환하면? 와 대박. 와, 야 악마보다 더 좋은데? 박쥐보다? 보통 일반적으로 악행을 저지르면 마음이 불안하지만 성능은 더 좋은 스킬들을 보통 주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선행을 하니까 더 좋은 스킬을 주네요. 뭔가 박쥐에 비해서 속도가 좀 느린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한 쌍이라며 왜 한 놈만 공격해? 한 놈은 놀고 있는데? 한 쌍이라고 했지만 두 마리 다 공격한다고는 안 했다. 그렇구나. 그러네, 내가 바란 게 많았네. 자, 마지막 비기! 신성 무기! 신성한 빛! 오케이, 끝. 하! 싸내기! 마지막 5대 천왕의 구슬을 부수고 이제 카츠키 마을로 갑니다. 엘릭서를 전해주고 홈속으로 가서 잡몹을 조지러 가야 돼요. 따다다다다다다다 하!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편히 잘 수 있겠어요. 이 금화를 받아주세요. 됐어. 일단 성당으로 갑시다. 여기. 안녕하세요, 아저씨. 플레인 공장님, 누가 여기에서 풍선껌을 굴어제끼다가 지금 이 난리가 났습니다. 저 녀석이 범인인 것 같은데 지금 풍선껌 때문에 접근이 안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야 돼요? 토한 통행로. 몰라, 일단 늑대인간부터 빨리 조지자. 내가 포션을 두 개나 빨아제꼈어야 했던 초강력 몬스터. 나를 고통에서 해방해주어 고맙다. 하. 신부님, 누가 풍선껌 불었대요. 대마라고 하셨나요? 하, 저도 풍선껌 부르러 가봐야겠군요. 왔다. 풍선껌이여 사라져라. 내가 초강력 세정제를 가지고 왔나니. 아, 플레잉 공장님, 저희 예배당으로 와주십시오. 따로 의논할 문제가 있습니다. 싫은데. 그 전에 귀찮으니까 제가 잘 몰랐었던 카츠키 마을에 가서. 얘네 퀘스트 안 주냐? 어! 야! 이제 퀘스트 줘요! 얘네. 존경하는 공장님, 교단이 성문을 파괴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밤에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 낮에 습격할 것으로 보입니다.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정오의 영묘로 가주십시오. 성문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우리만으로는 수가 너무 적어.
어쨌든 쾌 하나 생긴 게 어디야? 낮으로 만들고 여기로 오면은 신부님 여기서 뭐 하십니까? 당장 떠나셔야 합니다. 광신도들이 성물을 노리고 있어요. 하지만 공장님 전 여기 있어야 위험하단 말입니다. 나가요. 오 그리고 이제 주문을 외우는 What the f- 흥 너무 쉽잖아. 어? 천장? 성물만 사라지면 아무도 우리 계획을 막지 못해. 뭐라? 왜 공작이 여기에? 뭐 상관없지. 저놈을 처리해라.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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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냐고? 미쳤냐고? 그냥 간댕이가 부었지 지금. 네? 촌장의 하수인이 신부를 살해해요? 갑시다. 같이 촌장을 찾아가시죠. 아싸! 드디어 촌장 조진다! 뭐야? 어머! 당장 거기 멈춰! 에? 촌장이 선 넘네? 어머! 뭐야 이게! 놈들이 오고 있다. 살려줘. 나 좀 지켜다오. 광신도들 여기 있었네. 헐. 안돼. 어쩌나이 뜨거. 사면 초과 신세로군. 경비, 이놈을 붙잡아라. 아츠키 촌장 에드거, 죄인은 마을에 대한 음모를 꾸민 결과 신부를 죽게 만들고 우펠 공작에 대한 암살을 시도했다. 그리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카츠키의 티모시와 요한을 잔인하게 살해했지. 따라서 죄인에게 교수역을 선고한다. 아 여기에 교수대가 왜 있나 했더니 이런 때에 쓰네 뭐. 따로 남길 유언은? 지렸어. 제발 안됩니다. 자비를 베풀어주세요. 나는 다신 안 그러게! 저 여인이여 집행하라. 정의가 이루어졌다. 아무리 악행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역시 처형은 보기가 좋지 않군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상은 생각보다 훨씬 참혹했군요. 나 여기에서 선택지 나올까봐 진짜 개조마조마했거든요. 나 저장 안 했는데 이러면서. 저장은 자주 해야 돼. 어머! 뭐야! 헐! 잠깐 맵을 옆으로 갔다 돌아오니까. 아, 야, 그 처음 만났던 남자가 변해버린 보스. 아, 그 악마의 실체를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악마의 잔해에 가서 주문을 외워야 되는데. 그게 맨 처음 갔었던 거기구나. 여기네! 어! 어! 파이몬과 다시 한번 싸워도 될까? 준비됐어. 이제 끝내자. 완전히 쓰러트려주겠어. 파이몬 다시 일어나 나를 맞이하라. 쓰레익. 쓰레기 자식아 빨리 일어나! 라고 주문을 외웠어요. 우와 대박. 우와 찐보스야 이제? 오 어? 뭐 어쩌려고. 어머 알깐다 얘네. 근데 어떡하냐? 너를 상대하기엔 내가 이미 너무 강해져버렸는데? 일단 제트팩 써서 조질 수도 있지만 얘 패턴 좀 봅시다. 좀 궁금하네요. 안 내려와? 내려올 때까지.. 아 내려오네. 아이씨 깜짝이야.
이렇게 겹쳤을 때 데미지 안 입으려나? 내가 무적이어서 이게 데미지를 입는 건지 안 입는 건지를 모르겠네. 패턴 이거밖에 없나봐. 빨리 조지자. 편하게 해줍시다. 어우 징그러. 경험치 500밖에 안 주네. 이제 아내한테 갑시다. 님 남편 조지곰! 제 남편이 순리대로 돌아갔군요.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약수 하나마 돈을 받아주세요. 다른 마을 가봅시다. 어! 나왔다! 야 퀘스트 나왔어. 플레인 공장님 마음이 아프지만 이 이단자들에겐 회개의 여지가 없습니다. 놈들의 은신처를 급습해야 합니다. 공장님만 도와주시면은 질 수가 없지요. 싸울 준비 되셨습니까? 제거할 은신처는 총 세 곳입니다. 첫 번째 도안통행로, 가츠카산, 카잔토 정상입니다. 다 어디 있는지 알잖아. 정찰병들은 교단을 완전히 파괴하려면 은신처를 제거한 후 직접 공격해야 한다더군요. 공격 준비가 되면 도안에서 기다리는 병사들에게 명령을 내리십시오. 근데 비밀번호를 모르는데? 암호를 몰라. 이제 이 퀘스트를 받았으니까 다른 병사들도 퀘스트를 줄 것 같아요. 그죠? 다른 퀘스트 안 줬던 병사들한테 가가지고 오! 탕크레드경의 용병들에게 원조를 요청했다더군요. 괜찮다면 저희 마을에도 병력을 보내달라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공장님, 서둘러 주십시오. 그들은 마지막으로 다르소프 동쪽에 있었습니다. 어? 오 대박. 다르소프 교회. 이단자들이 귀를 노려주마! 뭐야! 악마가 나왔어! 와 개판이네. 오 잘 막는다 내 뒤에 있는 병사. 잘하셨습니다. 모두가 오늘 거둔 승리를 이야기할 겁니다. 다 뒤졌는데? 가츠키 사람들에게 지원군이 필요하다. 그런데 사상자가 발생해서 한 마을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엔 공격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다르소프에 보내는 게 좋겠지만 그래도 공장님의 판단을 따르겠습니다. 아니 여기서 갑자기 선택지가 나온다고? 잣된 것 같은데요? 카츠키가 위쪽 마을이고 다르소프가 아래쪽 마을이잖아. 몰라 카츠키로 해. 야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잖아. 그냥 아무거나 선택해. 명령대로 병력을 모아 가츠키로 보내겠습니다. 다르소프에 있는 병력이 충분히 버텨내기를. 힘을 내게. 빨리 가봅시다. 카츠키로. 카츠키 주둔지 지휘관에게 돌아가기. 성으로 가면 되겠네. 성으로? 오 여기 깃발이 생겼어요. 공장님 혼자 다니시면 위험합니다. 오 지원받아서 병사들이 드디어 카츠키 수비에 필요한 병력이 마련됐군요. 그러면 뭐 이제 밤이 돼도 문제가 없는 거야? 다른 서포로 가봅시다. 아, 야, 내가 제대로 고른 게 맞는 것 같아. 카츠키가 병력이 모자라서 밤마다 피난 가야 돼요. 맨날 그랬었잖아. 그리로 병력 보내는 게 맞는 것 같아. 다른 서포는 이미 괜찮으니까. 지금 밤이니까 가볼게요. 오, 없어. 대박. 자, 이제 토안 통행로로 갑시다. 토안 통행로에 은신처 제거하기. 와 근데 이게 진짜 스케일이 겁나 큰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 지금 보니까 이거 은신처 극악으로 가면은 비밀번호 알고 당당히 드나들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지금 극선으로 가고 있으니까 얘네가 물리로 그냥 부수려고 하는 거고 FBI 오픈업 되는 거지. 공격! 놈들이 문을 돌파했다. 침략자들을 처치하라. 하이야. 병사들은 내가 지킨다. 아무도 건드릴 수 없어. 그 뒤에서 그 쳐맞지 말고 좀 뒤로 빠지세요. 찾아봤어요. 다음은 신천은 카츠카 산에 있습니다. 거기서 만나죠. 오, 여기 있다. 이분이 그 정설적인 기사 탕크레드시였군요. 공격! 여긴 어떻게 생겼을까? 두근두근? 뭐야? 블레임 너무 늦었다. 의식은 이미 끝났어. 어.
죽었는데? 너무 약하잖아. 다음 은신은 카잔토에 있습니다. 거기서 만나죠. 이건 뭐야? 아, 여기가 장로 거기네. 장로가 아니라 촌장 지하실이랑 이어져 있는 게 여기구나. 여기죠? 선두를 이끄십시오. 갑자기? 수확한 개돼지들이 찾아왔다. 블레임의 먹을 가져오면 큰 불을 내리리라. 뭐야, 한 방인데? 이번에도? 오이씨. 얘 경험치 노가다 때 썼던 애 아니야. 와, 야. 경사 녹았어. 어, 얘 왜 이렇게 세요? 어, 얘는 엄청 세네. 전부 해치운 것 같군요. 잠깐, 이 자식 살아있네요. 아, 어쩐지 아까 움찔거리더라니. 이쪽을 봐라. 지도자가 어디 있는지 말해. 그럼 목숨을 살려주지. 건배탕 공동묘지에 계시긴 한데 너희는 어차피 그분을 못 막는다. 그럼 뭐하러 알려줘? 그건 누구 봐야지. 아, 야, 1회차 때 잠겨져 있던 거기가 거긴가 본데? 오, 여기 문이 열려있어요. 대박. 아, 그리고 여기는 좀 특별히 중요한 데 같으니까 무적 해제하고 가겠습니다. 정식으로 가야지. 죽으면 불러오면 되지. 플레임에게 저주를, 너희 가문 모두에게 저주를. 조금만 더 하면 됐는데 이젠 상관없어. 너무 늦었다. 나는 몰라도 저것까지 막을 수 없어. 로버트, 이 정도면 됐어. 지금까지 끼친 피해만으로도 충분하다. 항복해라.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 한 대인데? 어, 뭐야. 아야. 아니, 병사들 무적 판정이야. 아, 힐! 아, 체력 좀 사놓을걸! 헤링으로 여차저차 다 죽였죠? 안녕? 놈을 찾았다, 조조나라 경비병들이여! 로버트,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당장 항복해라. 이런 벌레 같은 놈들. 너희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야. 아야, 아악. 전부 처리한 것 같군요. 감사합니다, 블레인 공장님. 덕분에 저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건 뭘까? 피해서 모렐로 노미콘? 그 불경한 책을 드디어. 모렐로 노미콘 맞네. 설마 로버트의 사악한 책? 로버트가 우르존에서 이 책으로 사단을 냈다고 했는데, 공장님, 놈이 한 짓을 되돌리려면 책을 가지고 돌아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 여기 뭐가 있는데요? 숨겨진 납골당. 엄마. 이지 이지. 아이, 미친 새. 나 뭐한 거지? 무서워. 아이고.
죽음의 공포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것이었나. 근데 솔직히 별거 없는 것 같으니까 그냥 무적 키워 갈게요. 숨겨진 납골당엔 도대체 뭐가 있길래 이렇게 강력한 몬스터들이 잠들어 있단 말인가. 나 무시하고 갈래. 그 진짜 무시가 가능하네. 제트팩 안 쓰고 가보기. 어? 보스전이 있어. 이때까지 봤던 끔찍한 몬스터들에 비하면 너무 준수하게 생겨서 놀랍다. 2대 맞았다 지금. 아! 3대 맞았다. 아! 4대 맞았다. 죽었다. 왜 시체를 계속 때릴 수 있게 만든 걸까? 제작진은 갑시다. 최종 무기인가? 아, 그러네. 최종 갑옷과 최종 무기. 악마들을 무찌를 의로운 힘이 주입된 성물입니다. 앞으로 나왔다. 오! 휘두를 때 약간 범위가 넓어지네요? 성스러운 기운이 뿜어져 나와요. 이 책을 얻었으니 자해 목사님한테 가야겠죠? 이름이 자해 목사님인 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 가장 특징적이잖아요? 저번에 하던 남편 이벤트 다 했어요? 어? 그러고 보니까 우리 아직도 안 한 게 있네? 나르소포에서 사로잡힌 남자 해결하기. 이거 어떻게 해? 아직 해결은 안 됐는데 일단 계속 가봅시다. 책은 갖고 계시지만 아직 악마학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군요. 에? 네, 다시 한번 말 싹 다 걸어볼게요. 어? 여러분! 여러분 뭔가 이상한데요? 우리 저번에 해골 잡았었잖아요, 1회차 때. 2회차 때는 그 퀘스트를 안 했거든요? 그거 누구한테서 받는 거지? 아니 푸른 해골 말고 그 납골당에서 만났던 그 거대한 해골같이 생긴 애들 있잖아요. 몰라. 뭐야! 무슨 일이지? 조금 다른 소포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예상대로군요, 공장님. 성벽으로 갑시다. 뭐야? 이제 이단들이 다 뛰쳐나왔네. 놈들이 옵니다. 이번 전투는 힘들겠지만 죽을 순 없지 않습니까? 공장님, 전진하십시오. 다른 소포의 패기를 보여줍시다. 야! 야! 신성한 힘! 원거리 공격, 원거리 공격, 원거리 공격, 원거리 공격, 원거리 공격, 원거리 공격.
아. 적들이 나온다. 성문을 굳건히 지켜라. 뭐? 나온다고? 왕가리 공격, 왕가리 공격, 왕가리 공격, 왕가리 공격. 오기도 전에 나 도망버리긴. 끝났냐? 경계를 늦추지 마라. 적들이 나온다. 제재결하라. 오야 이거 장난 아닌데? 에? 미쳤네. 아니 또 온다고? 와 이거 실전이었으면 와 제 악마 주제 갑옷을 입었어요. 뭐야 엉덩이 쳐야 돼? 뭐야? 성문을 내려라 어서! 하! 나이스. 공무니가 빠지게 도망쳐라 이 겁쟁이들아. 조만간 또 보게 될 거야. 공장님 대승을 거두신 건 축하드립니다. 주둔진으로 돌아가 반격을 의논해보죠. 오, 잘하셨습니다. 덕분에 돈 많이 받았습니다. 뭐 의논하자매 임마. 말씀하신 큰 해골 어디 길가에 가다 만나지 않았어요? 어 맞아요. 애초에 그 퀘스트가 아씨 NPC들한테 말 다 걸어봐야 되나 이거? 아 이 친구다. 나 얘한테 말 걸면 잠들 줄 알고 얘한테 저 그 말 안 걸었었는데 얘다. 여기. 와 주변 몹들 다 죽었어. 뭐야 너 왜 이렇게 약해. 너 그런 애 아니었잖아. 이럴수가. 난 얼마나 강하단 말인가. 우리 이제 퀘스트는 진짜 다 깬 것 같은데. 여러분 혹시 이거 이 퀘스트 악으로 가야 되나? 아 아니야? 너네 왜 다 알아? 너네 나한테 훈수 두고 싶어가지고 막 근질근질해서 막 검색해보고 막 다 알아봤구나. 어떻게 해야 되지? 궁금하면 플레임 바보를 외치라고? 오케이. 이 퀘스트 포기하는 걸로. 아, 플레임 바보 엉덩이 만세. 알려줘. 나 못하겠다. 난 바보야. 어떡해. 사실 카잔토에서 이미 수단을 얻었다고? 엥? 제가 뭘 했는데요? 아, 이 성스러운 힘이 그거야? 그럼 얘한테 이걸로 조져? 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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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아, 공장님,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황 판단도 전에 보상 주려고 하네? 대단하다, 쟤도. 이 물건을 받아주십시오. 아내에게 돌아가 봐야겠습니다. 아,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네? 퀘스트가? 아니, 이게 공격용 스킬들로 진행이 되는 것들이 좀 있어요. 번개랑 이 성스러운 무기. 아, 씨. 아, 나 무슨 영혼을 빼앗겨서 그걸 다시 되찾아와야 되는 건 줄 알았는데 그냥 성스러운 빈 한 번 쭉 세워주면 되는 거였네. 생각보다 허무하네. 그럼 이제 진짜 다 끝났어? 아니! 우리 아직 몬스터랑 대화도 못했고 이 책 어떻게 해독하는지도 몰라. 어떻게 해야 돼? 쾌나 대화 진행을 더 해보자고. 나 지금 말 다 걸었어. 이제 진짜 말 안 건 인간이 없고 말 진짜 다 걸었는데. 난 밤을 만들자. 그리고 저장을 하고. 설득하기, 대화 능력 필요. 내가 처리하지. 이봐. 아이씨. 대화하는 기술을 익혀야겠군. 네크로노미콘을 가지고 이걸 뭘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아시는 분 계세요? 아, 악루트로 가야지 대화를 할 수 있어? 아, 진짜?
일단 그럼 보스 죽이고 운명을 한번 맞이해보죠. 안녕 아저씨. 일단 두드려 맞을 준비. 어? 뭐야? 어? 헐. 에? 뒤로 와. 아 뒤로 못 가. 아 나 무적 풀어야 되는데 이거? 아니 책에 대한 지식이 뭐 별로 없었다며. 그래도 사용이 되기는 하네요. 이게 진엔딩인가? 와 미친. 야 이 엄청나게 단단하고 강했던 악마가 그냥 두개골이 개박살나있는데요? 엄마 나 벌써 지금 한번 용암에 빠져서 죽었어. 실전이었으면. 아 아, 나 제트팩 최대한 안 쓸게요. 아. 실전인 것처럼. 아이씨, 저 계속 맞네. 아, 왜 점프해? 맞았네. 아 이거 개빡센데 게임. 와 포탈을 타야 되나봐. 죽었어. 나도 모르게 제트팩을 썼어. 왼쪽 뭐야? 에 무서워. 일단 오른쪽부터. 아니야 아니야 왼쪽부터 보자. 맵이 지금 어떻게 생겼냐. 왼쪽 가자 왼쪽. 어? 방금 위쪽에 뭐야? 무슨 악마야? 아! 야 이걸 무적을 안 쓰고 어떻게 깨? 아! 아 또 한 대 맞았어 나 지금. 아니 내가 최강무기인데 이거 왜 안 죽는 거야? 와. 최종 업그레이드인데 이 정도로 맷집이 세다고? 아 계속 참았네. 열쇠! 열쇠가 필요해요.
진짜 무적 없었으면 한 35번 정도 죽었어. 뭐야 저거. 저 튕겨지기가 안 돼. 어 튕겨지기 안 돼. 마법이야. 그나마 때리면 경직돼서 상대하기가 좀 수월하긴 하네요. 아, 야, 나 제트팩 썼어, 씨. 나도 모르게. 아, 나 이 제트팩 중독 미치겠네. 아야. 아니, 애들 맷집이 왜 이렇게 좋은 거야? 아, 무시하고 가자. 보스야? 열쇠는? 뭐야, 얘는? 으아! 아! 한 대 맞았고? 와! 와! 그럼 나도! 한 대 맞았고? 절대 쓰지 말아야지. 아, 맞다. 아이씨. 미치겠네, 진짜. 나오기 전에. 나오기 전에 한 대 때리긴! 좀 멋없게 죽여버렸군요. 오른쪽, 오른쪽. 가까이 안 던지네. 에, 저기 위쪽에 포탈이 있는데 아, 아래로 내려가 봐야지. 아니 맵이 왜 이렇게 나는 거야. 무적! 무적 안 쓴 것처럼 컨트롤 하는 게 여러분들도 보기 좋죠? 죽을 걱정은 없지만 그래도 막 무지성으로 그냥 막 돌진하는 것보다 낫잖아. 엄마! 좀 죽어라! 오케이! 붙었어! 멍청한 것. 제 맷집이 왜 이렇게 좋냐. 이 밑에 뭐 있는지만 좀 볼게요. 아무것도 없네요. 점프하면 포탈로 들어가지는구나. 와, 여기 어디야. 뭐야? 아, 못 가네, 여기? 아야.
하야가 아니라 막았네 방패로. 띵 소리 났잖아. 이 밑에 떨어진 낭 떨어지구나. 확인했고. 이대로 진짜 좋아. 지금이야 완벽해. 완벽한 타이밍. 완벽. 아! 오! 됐다. 아 근데 무적 아니었으면은 가시에 찔렸을 것 같은데. 엄청 많이 죽었을 것 같아. 잠깐 얘도 컨트롤 좀 해보자. 엄마. 아! 벌써 한 대 맞았죠? 아! 한 대 또 맞았죠? 어우 내가 데미지가 세서. 좋아! 열쇠 먹었다. 핫! 빠이! 아니 이제 이 미친 곳을 다시 돌아가야 돼요? 아 형! 진짜 이건 아니지! 이제 여기 가봅시다. 아 이게 무적을 끌고 왔어야 됐는데. 그래야 100꿀잼인데. 와, 또 보스야. 보스가 몇 마리야, 씨. 에? 아야. 와, 야, 나 진짜 지금 몇 대를 맞는 거냐, 이거. 아, 앉아야 되는구나. 와, 나 이거 절대 못 깨. 으악! 오, 한 마리 죽었어. 오케이. 한 마리만 남으면 쉽지. 아야!
야 이거 진짜 무적 없으면은 뭐 무조건 죽어라네. 아 진짜 패턴 악랄하다. 왜 공격을 안 하지? 야야야. 아니 보스가 또 있어? 아 이때까지 만났던 모든 보스들 다 두 마리씩 상대하는 거네. 야 진짜 성겁는다. 아 어쩐지 좀 난이도가 얘는 좀 쉽더라. 야 아니 딜은 언제 넣어요? 아이고 오케이 한 마리 잡았다. 얘는 그래도 할만하네. 할만해 할만해. 그래서 두 개 돌아가. 와 죽여줘. 자, 이 위에 길이 있어요. 에? 아야. 어딨어, 타천사. 나와, 타천사! 이게 안 맞네? 야 지형집을 뚫는 건 반칙이지 스바라시야. 들어가! 보스야? 두 마리 이번에도? 아야! 아니 이걸 어떻게 해? 딜을 넣어야 될 때 애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디. 무적 아니었으면 나 벌써 죽었겠는데? 열어! 주둥이 오케이 한 마리 끝. 아 아이 아이 점프 안 눌려. 씨. 오케이. 돌아가야 돼요. 오케이. 무시하자 무시. 무시가 답이다. 찌찌가 무시.
잠깐 여기 시작 지점이잖아. 돌아가자 쟤네. 오케이 다 잘 즐겼고요 돌아갑시다 이제. 어? 문이 열려있네?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정석 플레이? 자 가봅시다. 정석 플레이 가봅시다. 야 나 캐주얼 모드기는 하지만 그래도 엔딩 본 사람이야. 왜 이렇게 다 걱정해. 나 방금 그래도 컨트롤 잘한 거 못 봤어? 어? 이 자식들이 나 왜 이렇게 무시함? 아 이걸 한 대를 맞추고 죽네. 아우 힐 버틴다. 여기로 빠지는구나. 나이스 좋았다 그죠? 아 왜 이렇게 아슬아슬해. 아 죽겠네. 보스다 보스다 보스다. 야 나 어떡해 무서워. 살려줘. 어 스킬 뭐 들고 가지? 방어 막 이게 뭐였지? 아 이거 꽉! 이지이지 왜 다들 쉬운 보스라고 얘기하는 거야. 내가 잘하는 거지. 나쁜 놈들. 아이 개새끼. 아 얘들 선 넘네 공격하는 거. 밑에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와 낭 떨어졌어. 일단 마나 있는대로 다 쓰고 피 많이 차네 그래도. 아 왜 갑자기 뒤돌아서 싸요 이 개색. 아 저거 저렇게 피하면 맞는구나. 무적이어서 몰랐었어. 얘는 공격 어떻게 피해야 돼요? 뒤로 살짝 빠지면 돼. 열쇠 다 썼다. 아야. 어, 아, 야. 엄마! 엄마! 아 각도 애매한 거 봐. 진짜 개패고 싶네. 자 이거 봐 맞잖아. 이거 봐 손바닥 맞는다니까? 이거 점프해서 피해야 되는데 점프하면 제 공을 맞아요 또. 공격하려고 하면 그냥 위로 점프하는 게 맞다. 안 잡으라고? 야 그냥 죽여 죽여 그냥 죽여 빨리 죽여 빨리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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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개자식들. 나 힐부터 하고 한 대만 맞아도 죽으니까 지금.
보스인가? 제 여유증 있나봐! 여유증 염소! 드디어 최종 보스가 모습을 드러내는 것인가? 와, 이거 잘못 맞으면 한순간에 게임 오버겠네. 여유증! 뭔데, 뭔데? 아, 아, 아! 어이, 조심해. 떨어져. 야! 야, 저기요! 힐! 자, 방어마! 뭐야? 오이씨!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정신 차리고 하면? 아야야..아..씨.. 잠복 상대할 땐 좀 지켜보고 있어라 이 자식아! 피가 세 칸이 난다고? 아, 지금 포션 마실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한 대는 더 버티겠지? 그 이후에 마시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 그래, 일단 신성한 빛으로. 아야, 어야, 이거 딜을 버틸 수가 없다. 죽어 죽어 죽어. 그렇지! 아니, 신성한 빛이니까 생각보다 이지한데? 에이? 핫! 하! 우와! 뭐야? 이 패 아니지? 우와. 탈출. 지옥이 무너진다. 승리의 순간 플레임 공작은 천상에서 내리쬐는 빛을 바라보았다. 공작의 승리. 공작은 다르소프의 헨리 신부와 함께 네크로노미콘이라는 흉물을 파괴했다. 아, 뜨거! 이 저주받은 책이 불타는 모습을 보면서 블레인 공작은 아직 전투가 끝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다. 블레인 공작은 신실한 전사들을 소집해 더럽혀진 땅을 정화하기 시작했다. 블레임의 치세가 계속되는 우펠의 땅은 두 번 다시 두려움에 떨지 않으리라. 와! 진엔딩? 이게 극선인가? 어쨌든 나 무적모드 안쓰고 깼다. 보람차다. 아, 근데 이게 성향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또 엔딩이 크게 다를 거 아니야. 아, 너무 궁금하네. 또 해야되나? 슬슬 지치기는 하는데 일단 이렇게 극선 엔딩 한번 봤고요. 신규 서적 해제. 용사의 길 의인. 라이브라리. 오, 진행도가 85%로 늘었어요? 지옥에서 볼 수 있는 몬스터가 따로 있나 본데. 이게 지옥에서 볼 수 있는 몬스터들 많았었어가지고 저번에 50%도 못 채웠었던 게 여기서 다 채워졌네. 벨페고르, 바포메트. 잠깐만, 에? 얘가 최종 보스가 아닌가 본데요? 마지막 보스가 따로 있는데? 아자젤이 나와야 되지 않아? 아자젤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 극선 엔딩으로 했는데도 아자젤까지 도달을 못한다고? 극악을 타야 되나? 자, 의인.
바르소프의 한스. 자칭 유명한 재단꾼이자 오페라에서 두 번째로 멋진 수염을 가진 사내입니다. 아르코스는 한 낚시꾼이 배가 좌초된 후 그대로 눌러앉으며 생긴 마을이라고 합니다. 오, 그래? 만약에 게임을 새로 시작할 때 캐릭터 이름을 갈다칸이라고 입력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고. 너무 궁금한데? 새로 시작. 캐주얼 모드로 합시다. 클래식 모드 한번 즐겼으니까. 뭐야? 에? 캐릭터가 인트로랑 너무 다르.. 어? 아, 마나를 사용해서 원거리 공격을 하네요? 철제 포커스링! 마법사의 공격거리 위력이 약간 증가합니다. 약간의 박아령을 제공한 해진 마법사 로브의 한벌입니다. 와, 대박. 패시브로 메디테이션이 있나봐요. 마나 차는 거? 하단 공격. 어? 한 번 공격하면 다다니트 돼요. 개좋은데? 이걸로! 극악을 가자! 아우, 힘들어. 오늘 극선 모드는 끝났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